일단 뭐 공연 홍보를 한 번만 더 이렇게. 아, 그렇죠. 지금 일단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연예인 괜히 조곤조곤 얘기하시기 때문에 세게 얘기. 다음 주 16일 수요일 16일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UFO 크리에이티브 공연이 있고요. 특히 그 공연은 여러 가지 패션과 영상과 뭐 무대 위에 차도 올라오고 막 뭐 그런다고 해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준비되고 있는 나름 대차게 기획되는 그런 공연이니까 꼭 좀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부산 공연도 지금 이틀 잡혀 있는데 날짜가 언제죠? 19, 20일이죠. 토, 일 이틀 잡혀 있는데 양일간의 샌리스트도 또 역시 상당히 많이 다르고요. 또 샌리스트 상으로 같은 곡이라도 다른 편곡으로 연주하는 곡들이 꽤 있을 겁니다. 평소에 못 들어본 그런 새로운 편곡들, 저희 멤버들이 합주 때 이렇게 저렇게 가끔씩 늘 같은 버전으로 하면은 심심하니까 멤버들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막 이상한 시도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뭐 괜찮다고 할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조금 추려서 저희 멤버들의 그런 즉흥 아이디어 버전들이 많이 반영된 편곡을 좀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양일간 모두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 공연 12월 31일에 얼번 페스티벌.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니라 뭐 다른 팀들도 함께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단독 공연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런 단독 공연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된다는 거죠? 네, 일주일 정도에 걸쳐서 그런 단독 공연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거니까요. 저희 연말 그 31일 밤 10시부터 카운트다운까지 함께하는 2시간 이상의 샌리스트로 만나뵐 테니까 그 공연에도 또 많이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